안녕하세요. 미트킹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로 안창살과 업진 안살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오늘은 안창살과 업진 안살의 차이점을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업진 안살과 안창살을 같이 꺼내놓은 건데 이렇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둘 다 막으로 쌓여 있고 모양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업진 안살 같은 경우는 한쪽은 막이 없고 안창살은 이쪽도 막이 있어서 손질하기 전에 겉모습으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양쪽에 막이 다 쌓여져 있냐 아니면 한쪽만 있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공포장에서 보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공을 해놓으면은 사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씩 손질을 해서 육근이랑 결이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진 안살부터 이 겉에 있는 막은 손으로 이렇게 살살 잡아당겨도 벗겨지거든요. 업진 안살이라는 이름은 업진살에 붙은 안창살이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업진 안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붙어있는 위치는 소 배 쪽에 있습니다. 대분류로 치면 양지로 들어가고 양지에서 소분하면 업진 안살이 되는 거고요. 이 업진 안살이라는 이름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양지 대분할 안에 소분할 되어 있는 정식 부위 명칭입니다. 영어로는 인사이드 스커트라고 하고 반대로 안창살은 아웃사이드 스커트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지방이 고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있어서 손질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위고요. 가격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1등급이 도매가로 뭐 한 3만원대면 특별 같은 경우는 6만원 이상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1등 같은 경우는 구이용으로 쓰기 살짝 애매하다 그럴 수 있는데 툭불 같은 경우는 마블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구이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어서 단가 차이가 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배 정도 나는 거죠. 자 일단 업진 안살은 손질이 됐고요. 이쪽이 소 앞다리 쪽이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뒷다리 쪽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육근이 이 앞쪽은 좀 가는 편이고 이 뒤로 갈수록 육근이 굵어져서 구이용하기에는 앞쪽이 더 좋습니다. 마블링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구이용으로 괜찮은 부위이기 때문에 가성비 부위에 속할 수도 있고요. 이제 등급이 낮은 것들은 국거리 양지용으로 쓰면 굉장히 맛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번에는 안창살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안창살의 위치는 지난번 갈비 영상할 때도 했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소의 횡격막 부위고요. 이 안창살의 어원은 창문 안쪽에 커튼 밑부분에 주름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있고 신발 안쪽 바닥에 까는 그 얇은 가죽 그걸 안창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안창살이라고 붙여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격은 툭불 같은 경우는 키로에 10만원은 무조건 넘고요. 그리고 또 그 가격이 막을 안 깐 상태에서 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까지 손질한다고 치면 보통 한 15만원 이상은 원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밑에 쪽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고 이 위쪽은 꽤나 두툼합니다. 두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안창살도 이 밑에 얇은 쪽보다는 이 위쪽에 두툼한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겉모습을 보고 좀 비교를 하면 일단은 폭은 업진 안살이 안창살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창살은 막 밑에 거의 바로 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막을 벗기고 지방을 손질하면 이렇게 약간 살 겉면이 약간 매끈매끈하게 보인다면 업진 안살은 한쪽은 막을 벗기지만 한쪽은 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시피 조금 더 거친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사실 손질해 놓고 보니까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진 안살을 짝퉁 안창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창살이라고 해서 팔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커팅해서 구이용으로 이렇게 슬라이스하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이용으로 한번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업진 안살부터 이번에는 안창살입니다. 오른쪽이 안창살, 왼쪽이 업진 안살인데 와 썰어놓고 보니까 진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양도 너무 비슷하고 마블링 들어간 게 육근의 모양이나 뭐 결이나 너무 비슷해서 뭐 한 가지 구분하자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안창살이 업진 안살에 비해서 육색이 조금 더 진한 편이긴 한데 이건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런 거고 만약에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 사실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맛을 봐야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업진 안쌀, 양창쌀입니다. 안창쌀입니다. 업진 안쌀입니다. 아, 이게 구분이 쉽지가 않아서 한 번만 더 맛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진짜 제가 맛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소금도 안 찍고 고기만 먹었는데도 정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딱 차이는 안창살이 좀 더 부드럽다, 그리고 그 안창살 특유의 육향이 좀 더 진하다. 그 외에는 사실 뭐 육즙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큰 차이가 없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안창살과 업진 안살을 구분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구웠을 때 보면 차이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안창살은 굽고 나니까 매끈하게 결이 나오고요. 이 업진 안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우둘투둘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친 느낌이 좀 있고, 사실 이 차이 말고는 외관상 구분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업진 안쌀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해볼 건데요. 이게 원육이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서 스테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하기 전에 겉에 얇은 부위들을 먼저 좀 잘라줄게요. 끝에도 잘라주고, 그리고 요거를 스테이크 할 수 있게 모양을 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실로. 스테이크 할 준비는 됐고, 소금, 후추로 시즈닝을 해줄게요. 자, 이제 준비는 됐고,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두르고, 기가 막히게 익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팬 시어링을 해서 겉은 되게 크리스피하게 바삭하고 속 안에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스테이크로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업진 안쌀과 안창쌀을 비교해봤는데요. 안창쌀이 가격이 있는 만큼 훨씬 식감도 좋고 맛이 있긴 하지만 업진 안쌀도 절대 뒤처지지 않고 나름 훌륭한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구이도 해보고 스테이크도 해봤는데 가격이 일단 거의 뭐 반값이기 때문에 업진 안쌀로 안창쌀 대용으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결론 끝!